이제 샤워하고 한 샤워한 지 한 2시간밖에 안 됐어. 네. 자고 일어났죠. 숙소에서. 형님, 찜기란 좋아하세요? 어? 라면은 뭐, 찜기란 먹을까요? 내가 저 형을 교체하고 찜기란 생수 받아서 라면하고 찜기란 먹는다. 찜기란 하나 주신대. 물 하나 받아보고, 물도 하나 받아보고. 물 또 넣으면 생수야, 물 또 넣으면. 아, 찜기란 또 넣으면 생수야. 아니, 아니, 한 명씩 줄걸? 하나씩? 줘, 하나씩 줄 거야. 말하고 받았는데 성공을 하면 그냥
라면 튀기나 먹어. 어, 미칠 것 같아. 아니, 라면 튀기 먹어야 되는데. 미칠 것 같아. 해장. 어차피 받아가야 돼. 와, 두 개 챙겨. 이 찌개랑 찌개랑 하나 주세요. 성공을 할 거니까. 두 개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생선이랑 찌개랑. 생선 이따 갈때 들고 가시고 찌개랑. 아니 나는 뭐야? 박효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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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시 갖다 주면서 계란 하나도 아예 갖다 주세요. 네. 맛있죠? 그냥 먹어. 아니 뭐 계란 하나야. 예 하나. 계란 넣고 네. 계란 넣고 먹었대. 먹어. 아 먹어 먹어. 아 나 계란 먹어. 나 안 먹어. 에이. 나 안 먹어. 내가 안 먹어. 그 생수 가져왔거든. 그리고 생수 넣어. 생수 봐. 이걸 이따 챙기고 이걸로 먹어. 이따 먹고. 집에 있는 거. 들잖아. 이거 칼 있잖아. 라면 줄까? 네? 라면 안 먹어. 난 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똑같아. 라면 먹어. 천천히 드세요. 김반찬 고기 저 볶아서 맛있는데. 내가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럼 안 좋아요? 찰 것 같은데. 소금 먹어. 너무 짜가지고 많이 먹고. 나쁜데. 너무 많이 먹고 차면 안 된다. 조금씩 먹어. 이만해 산물이 왔어. 됐어. 야, 나 그 형한테 어떻게 얘기할게? 에? 그 형한테 어떻게 얘기할게? 아니, 아프잖아. 저기를 안 줬어. 빨리 보내. 밥 먹고 집에 가서 전해. 이게 먼저 빨리 전해. 아저씨가 기다리시나. 예, 예, 맞아. 일단 안 일어났을 거야. 네, 국밥집사입니다. 야채 3,500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응, 라면 좋아하시죠? 안 좋아요? 해장으로 먹어요?
금방 가져가고 싶네. 한 시간도 안 돼. 금방 40분만 가고 싶네. 가슴은 여기 뱀이야. 뱀에서 갔고 뱀에서 강남 되게 금방 가고 강남에서도 금방 가. 한 시간 안 걸려. 맞죠? 한 시간이 안 걸려. 소스가 달달하네요. 집에서 대충 자면은 진짜 피곤하겠다. 다음 여행이 지장이 있겠다. 잘 숙소를 정해서 확실히 좀 자고 씻고 편하게 있다가 여행하는 게. 물론 중간에 한 번쯤 휴지만 갈 수 있지. 한 번은 숙소를 가야 돼. 좋네. 나 이런 게 아침에 응급실 가는 줄 알았어. 왜냐면 코를 고는데 아니, 아침에 깼다가 다시 잤잖아. 몇 시 전에. 형님이. 물 먹는 정도로 바짝 한 시간 정도. 와, 뽑은데, 뽑은 애가, 아, 그러고 하다가, 점점 너무 이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오, 형님, 무리 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닌가? 오, 뭐지, 이거? 거의 다자가, 요리랑 되지.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마지막에는 숨 넘어갈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피치가 올라갔는데, 아주 최대치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또 잠잠해졌죠. 아마 잠자는데도 많이 불편할 것 같아. 호흡, 무호흡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약간 있을 것 같아. 수술 했잖아. 그니까. 수술 했는데, 제발 안 걸려. 그래, 수술해도 그거 안 되면 또 안 돼. 근데 상관없어. 나는 콩고라도 잘 자. 상관없어. 그런 거 전혀 민감한 사람이야. 내가 피해줄까봐 걱정되지 남이 시끄러운 건 전혀 관심 없어. 나 그냥 시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인정님 숨을 못 쓸까봐 걱정됐어. 숨을 못 쓰길래 어? 뭐야? 한꺼번에 다 시간을 세워도 한꺼번에 다 쉴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야, 이것도 지금 남기게 생겼어. 맛있어. 이런 거 먹으면 다 맛있어. 이런 거하고 전쟁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너무 이게 참 희한해. 어떻게 이렇게 있어요? 인연이 됐냐. 집에 도착하면 전화 드릴까요? 어? 저 도착하면? 아니면 그냥 형 어, 잠깐만 잠깐만 연락하지 마. 어, 자, 잠깐만 지금. 내가 네 방송 보고 있었는데. 아 방송 가는 건 안 듣고. 아니 그래도 아니 지금. 내가 사람이 맞으면 또 말할 수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연락하는 방송이 쓸게 없어. 주먹밥하고 섞어서 있어. 이게 있는 거야. 김밥이 아니라.
야, 진짜 못 가겠다. 나는 엄청, 그냥, 나를 엄청 좋아서. 나 좋네? 와. 너무 좋다. 난 여행 너무 좋다. 어디? 나 들어가고 싶은데. 많이 피곤해요? 어? 많이 피곤해? 아니, 그, 지금 먹으니까 갈 수 있기도 하고, 리스크 같기도 하고. 아, 너. 아. 한번 생각해보자. 응. 금방 오전까지 갔다 오고, 일찍 오고 올 수도 있지. 아니야.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돼. 몸이 아파갖고. 아, 휴가 민 아니야. 차라리 어둡게. 어둡게 뭐. 잠 잘 거야? 아니, 전화 왔을 때. 못 간다. 못 가요. 이랬으면은. 상관없는데. 잠자버렸다고 아침에 보면 실망하고 있어. 계획 잤잖아. 계획 잡게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그래도 형 생각하면은. 몸 아픈 거 다 알잖아. 어. 그럼 뭐, 아, 형광등님 오셨습니다. 형광등님 안녕하십니까. 어, 돈까스 먹고 있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이렇게 푸드파이터 엄상용 이기강 참여하고, 대림에서 이제 숙소 잡아서 자고요. 지금 아침 먹고 있습니다. 전 1800시간이요. 방송한 지 6개월. 6개월 됐어요. 1800시간. 그 쪽방 방송을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송을 다음 달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썸네일도 쪽방 컨테이너 그게 시청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혼자 방구석 방송 1인자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야외 방송을 많이 하든지 뭐 합방을 하든지 뭐 여자 섭외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통전 100만 원어치 그런 거 받으면 많이는 안 터져요. 왜냐면 내 방송은 풍선은 별로 의미 없어. 시청자도 별로 안 듣는데. 모르겠어요. 100만 원 더 되겠지. 근데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받은 게 없어. 왜냐면 뭐 1000개씩 터지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거의 100개 터지는 것도 많이 터지는 거죠. 10개씩 1개씩 터지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좀 도와주신 분이 좀 있어요. 몇 개씩 터지고, 요즘은 좋은 편이에요. 처음에는 한 달에 5,000원 벌었어요. 아침부터. DJ 형광등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님 파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열었던 우리 열었던 가을이면 왜 욕을 하냐. 아침부터 왜 재수없게 욕을 해요. 왜 나가 안 나. 형님들한테 욕을 하고 있네. 밤새도록 방송하고 있는데 욕을 하고 있어요. 형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방송은 멈추지 않아요. 전혀. 아, 국진TV님 안녕하세요. 아, 편의점 방송 우리 편의점 방송의 1인자 국진TV님 오셨네요. 아, 예, 형원님 다음에 또 오십시오. 예, 광등어 국진TV님 BJ잖아요. BJ. BJTV님이 내 방송 와서 형광등님을 응원해주시네. BJTV님이 생수 먹는 방송, 방구석에서. 아, 물 뿌리는 거? 네, 어서오세요. 아, 열혈이에요, BJTV님. 합방 했잖아, 둘이. 알고 있어요. BJTV님이 형광등이 합방 했잖아. 알고 있어요. 어디지? BJTV님 어디 사는데? 어디 살아? 기억이 어디에? 아, 구청계 열혈이네?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경기도? 가깝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여기 경기도에, 경기도. 인천? 아. 편의점에서 주말에는 일 안 해? 인천? 네, 성모도 안 먹어요. 네? 성모도? 성모도 아세요? 국제TV님, 성모도. 실미도 옆에 성모도 알아요? 성모도, 섬. 섬. 아, 국제TV님, 성모도 몰라요? 아, 몰라요? 방송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아,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어리신 것 같은데?
이 분이 20대나 30대 초반인가 그럴 것 같아요. 30살. 네, 안녕하세요. 아직 앞길이 구말리네요. 예. 젊으십니다. 예. 30이면 이제 시작이. 가야겠다, 빨리. 예.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기서 마포스타 한번 네. 가도 되고. 저 기박주교회 온 여자 봤어요? 아, 그죠? 네. 저는, 아니, 전혀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휴. 저 커플, 뭐 어디 갔다가 왔는지, 전혀 근처에 째려봐. 자기들 찍힐까봐. 뭐 째려봐, 나를 여자가. 여자가 좀 이쁜데 째려보더라. 계속. 그 남자도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여자가 근처에 째려봐. 근데 왜 째려보는지 알 것 같아. 이 시간에 둘이 나왔는데, 아니 데이트 했으면 데이트한 거지 왜 때려봐. 내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자 이쁘다. 근데 여자 엄청 이쁜데. 막 째려봐 의식을 해. 자기 찍힐까봐. 남자도 막 보호하잖아. 나 나갈 때 혹시 찍힐까봐. 아, 제 사생활은 침해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즐거운 뭐 데이트하시고 즐거운 주말에. 아침에 여행 갈 수도 있겠다. 여기 광고 볼 수 있다. 여기가 테크노 마트인데요. 테크노 마트가 아니고 테크노